여기 홍보하는 사람들은 돈 얼마나 받을까? 그 궁금해지네. 꽤 받지 않을까? 저거 은근 힘들 것 같은데. 그런가? 나도 한번 해볼까? 크크. 힘든 건 둘째고 저거 하면 현타식에 올 것 같은데. 난 절대 못함. 뭐? 나는 돈만 잘 주면 철판 깔고 한번 해볼 듯. 크크. 색다른 경험이잖아. 하긴 너랑 잘 어울리기는 하네. 크크크. 무슨 의미야 그게?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네. 누구 찍을지 결정해야 할 텐데. 야,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아니냐? 크크. 그래도 한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사람인데 신중해야지. 그건 맞는데 네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크크크. 그건 그렇고 너 누구 찍을지 정했어? 그거 알려주면 안 돼. 너 비밀투표의 원칙 모르냐? 크크크. 친구끼린데 뭐 어떠냐? 내가 이걸 왜 따라하고 있지? 아, 더럽게 시끄럽네. 저거 소음 공해로 신고 안 되나? 저 트럭들 다 불법 개조해서 쓰는 거라던데. 저래도 되는 거야? 그러게, 교통법규 어기는 경우도 많던데. 난 저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지켜줬으면 좋겠음. 안녕하세요. 기호입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야, 넌 인사성도 팍다. 명함 그거 어차피 버릴 건데 귀찮게 왜 받냐?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무안하실 것 같아서. 야, 저 트럭 보니까 어렸을 때 놀았던 방방이 생각난다. 크크. 저런 트럭기에 설치돼 있었는데 너 그거 아냐? 당연히 알지. 우리 동네는 퐁퐁이라 불렀는데. 크크. 바이킹도 있었잖아. 아,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.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기만 하면 됐었는데. 그러게. 크크. 엊그제까지만 해도 애였던 것 같은데. 투표하는 어른이 됐네. 크크크크. 뭐 아직도 내가 어른이라는 실감은 잘 안 나지만. 크크. 어떻게 선거 차량은 다 트럭밖에 없냐? 크크. 스포츠카 이런 거 쓰면 눈에 좀 띌 텐데.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허세 쩐다고 욕하지 않을까? 크크. 아, 그러네. 크크크. 그럼 아예 2층 버스는 어때? 전광판도 엄청 큰 거 달면 압박감 장난 아닐 듯. 크크크.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크크. 누가 되든 간에 장기적으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음. 아, 그냥 나 뽑아주면 안 되나? 나 시켜주면 잘할 자신 있는데. 크크. 야, 그렇게 따지면 너보단 내가 더 잘할 듯. 크크.